한아승용 오게 된 계기는 좀 많기도 한데 나머지 잘하는 선수들과 이제 코치 감독님들도 계셔서 하게 된 것 같아요. 강팀이라고 평가받으면 그거에 걸맞게 또 잘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빨리 대회 시작해서 실력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강팀이라고 평가받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월드 진출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제카 선수가 월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지금 높은 곳으로 갔지만 전 아직까지도 제카 선수가 제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 높은 곳 제가 뺏을 생각입니다.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번 연도에는 라이벌이라고도 생각 못 들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잘한 거 작년에 잘한 거고 올해도 잘해야 이제 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년 계속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올해도 또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낭만의 리블 샌드박스로 불렸는데 이번 연도도 저희가 그 낭만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믿고 응원해주시면 꼭 다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낭만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